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상하체 불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하체가 좀 두꺼운 편에 속했어요. 반대로 상체만 너무 말랐어요. 20대 초중반은 저는 계속 하체가 통통이었던 것 같아요. 상체만 보면은 너가 무슨 살이 쪘어 맨날 말랐지 했지만 그 숨어있는 밑에 하체의 뭐 두툼했던 것들은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하체 불균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가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한 첫 번째 대회를 준비를 할 때 몸을 벌크업도 하고 이제 사이즈를 늘렸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대회에 출전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입상 성적을 얻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몸은 하체가 매우 발달돼 있고 상체는 여전히 빈약해 보였어요. 그때 처음 제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상하체 밸런스. 내가 상하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차 싶었던 것과 아하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두꺼웠던 하체를 더 빼야 된다가 아니라 상하체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체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그 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순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운동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자체를 상체를 좀 메스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체는 그런 순환적인 거 코어 근육이랑 하체를 동시에 쓰는 그런 순환적이고 그런 운동들을 많이 묶어서 유산소랑 해주면서 하체가 두껍기만 했었는데 라인이 정돈되면서 점점 상체가 발달을 하고 상하체가 균형이 맞아지더라고요. 그게 인지를 하고부터 한 2년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순환의 효과를 본 거는 아무래도 저는 필라테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스트레칭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많이 신경을 쓰면서 생활 습관을 통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절대 식이 조절로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하 밸런스를 맞추려면 절대적으로 식사 조절에 의존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적으로 되게 예민한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리 주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걸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걸로 인해서 몸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거는 상하 불균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습관이나 운동 프로그램, 운동 방법의 종류의 변화를 두고 상하 밸런스를 이겨낼 수 있다가 제 주장인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선천적인 걸 무시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의 체형을 많이 닮았는데 저희 엄마도 하체가 조금 더 튼튼한 체형으로 태어났고 또 주변에 상체가 더 비만이신 분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내력을 닮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상하 불균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면서부터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오랫동안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서 지속을 해왔던 것 같아요. 상체가 저는 타고나게 비만이에요. 하체가 타고나게 두꺼워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체가 하체가 정말 균형 잡히게 밸런스 잡힌 사람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들 테지만 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게 꾸준히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상체가 두껍다고 하체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상체만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하체 쪽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체를 조금 더 키워주면서 상체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이라든지 노폐물들을 또 에너지를 위아래로 같이 배분을 하면서 운동의 밸런스를 맞추고 상체는 순환적인 걸로 운동을 해가면서 순환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건강한 식사를 병행했을 때 내 몸은 점점 균형치를 맞추는 몸이 될 거고요. 하체만 너무 두꺼우신 분들도 식사 조절하면 절대 안 빠져요. 하체는 식사만 조절하면 평생 하체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상체만 빠지는 거를 점점 더 심해지게 겪게 될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싶다면 맨몸 운동으로 하는 스쿼트, 런지, 코어 운동 같은 거를 병행을 하면서 마사지와 스트레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식사에 의존을 하거나 먹는 양을 줄여서 내가 상하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부터 내 상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체크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내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내 몸을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체가 비만이라고 해서 상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체 운동을 병행을 해주면서 내가 상체가 목 디스크나 굽은 등이나 어깨로 인해서 순환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자세가 너무 구부정해 있지 않은지 등을 체크를 해서 선천적인 상체가 두꺼우신 분들도 결국에는 노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대신에 하체의 근력 운동과 하체의 사이즈도 어느 정도는 키워줘야지 밸런스가 맞춰진 다음에 사이즈가 맞춰질 거다. 가 제 결론이고요. 하체만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더 먹는 것과 생활 습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하체 운동만 죽어라 하면은 하체 빠지지 않아요. 상체는 더 말라질 거고요. 하체는 그냥 뚱뚱한 그 상태에서 사이즈가 굳어버릴 거예요. 때문에 근력 운동으로 상체의 사이즈를 하체와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는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하체 순환이 막혀 있는 분들은 틈틈이 스트레치,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반이라든지 허리가 틀어짐이 없는지 등을 체크를 해서 틈틈이 스트레칭, 교정 운동, 마사지, 유산소까지 병행을 해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 팁을 드리자면 유산소만 일주일에 5번 하는 것보다 유산소를 30분으로 줄이고요. 그 앞에 근력 운동 20분, 그 뒤에 스트레칭 10분을 한다면 유산소만 했을 때 다리 라인 슬리밍 효과보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담으로는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당연히 짠 음식이나 밀가루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하체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적당히 간을 더해가면서 건강식을 해준다면 훨씬 좋겠죠? 절대 상하 불균형은 먹는 걸로만 이겨낼 수 없어요. 운동과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상체 운동만 할 수 있는 운동이 하체 비만이라고 하체 비만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체의 사이즈와 상체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 비율을 맞추는 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게 밸런스가 있는 삶이에요. 모든 것에서 먹는 것과 운동의 밸런스, 일과 그 다음에 휴식의 밸런스, 모든 거에서 저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에서의 밸런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가서 밸런스까지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